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의 진화, LLM과 SLM, 대형 언어 모델과 소형 언어 모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SLM은 학습 및 실행 속도가 대형 언어 모델인 LLM보다 빠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와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제한된 리소스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컴퓨팅 용량이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SLM은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번역, 챗봇 뭐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데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구글,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의 여러분들 대형 언어 모델이 제미나이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그런데 이제 이게 젬마라고 있는지 아니면 겜마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투비. 예. 이게 이제 2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이거는 1조 3천 예. 이게 1370억 개 매개 변수네요. 이게 겜마라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겜마라고 읽는 게 낫겠네요. 70억 개. 이렇게 이제 대형 언어 모델, 소형 언어 모델 두 개. 이렇게 구글이 생성형 AI 상품으로 지금 내놓은 거네요. 이게 이제 2024년도 2월 21일 기사니까 최신 상품들입니다. 이 제미나이나 겜마나 이런 것이 다. 근데 구글이 출시할 때 이미 대형 언어 모델과 소형 언어 모델 두 개를 동시에 출시를 했네요. 제미나이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빅테크 가운데서도 이런 생성형 AI 모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라는 그런 회사인 거죠. 예, 메타. 메타의 여러분들 대형 언어 모델은 라마라는 겁니다. 지금 2 아마 3까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메타도 소형 언어 모델 동시에 출시합니다. 라마 3. 라마 3는 1370억 개의 여러분들 파라메터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데 이걸 출시할 때 또 동시에 라마 스몰이라고 해가지고 15억 개의 여러분들 파라메터를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만든 그런 또 SLM 소형 언어 모델을 동시에 이제 출시를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걸 하면서 프랑스 회사가 또 유명한 회사가 있네요. 이런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스트랄이라는 회사입니다. 몇 번 접했는데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미스트랄. 예, 미스트랄.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AI 스타트업 같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고 딥마인 출신의 아스멘슈하고 메타 AI 연구 출신의 티모시 라크로와 기욤 레플이 공동 설립했다. 메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가가지고 새로 만든 아주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6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설립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예. 어떤 얘기에 이 여러분들 생성형 AI 모델의 특징은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그런 AI로 예. 그래서 가장 앞에 싸르고 낮고 빠르고 강하다. 예. 아직은 사용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번 사용해 볼 작정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기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같은 비용에 비해 가지고 미스트랄이
페이스북의 메타의 라마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놨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스트랄이란 LLM을 제공한과 동시에 미스트랄 7B라는 70억 개 매개 변수를 사용한 또 다른 스몰 SLM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품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파이라는 그런 SLM도 동시에 구글은 갯마라는 것도 동시에 그다음에 또 그 메타는 라마 스몰하고 미스트라는 미스트랄 7B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형 모델하고 소형 모델을 다 동시에 지금 이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피를 말리는 경쟁일 겁니다. 평가기관들이 계속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픈 AI 사이에 챗GPT 3.5가 퍼포먼스가 어떠냐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이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승자가 많은 부분을 먹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갯마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갯마 7B, 미스트랄 7B, 라마 13B, 라마 7B 이 제품을 다 퍼포먼스를 비교해 놨네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계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코딩은 어느 정도냐, 갯마 7B가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이렇게 평가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을 깨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오늘 제가 SLM을 소개하는 것은 야 이게 AI가 비용이 점점 낮아지면서 LLM을 넘어가지고 소형 단말기나 아니면 무슨 뭐 집에 사용하는 무슨 냉장고 이런 데까지 다 확산이 되겠구나. 인터넷처럼 범용화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회사에서 메타의 라마 모델하고 이런 직접 비교한 퍼포먼스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SLM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먼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제 자신이 한번 정리정돈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좀 넘었네요.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